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 헤르메스 탁 하창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황윤석 대표님, 오늘장에서 네.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나요?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제이준 코스메틱이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뭐 하루 종일 오늘 얘기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화장품주가 동반 급등하다가 오늘 보니까 종가 부근에서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이 저가주들 종목들이 되게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보면 제이준 코스메틱부터 해서 뭐 리더스 코스메틱, 그다음에 클리오, 토니모리, 이츠 함불 같은 종목들이 상승 탄력을 이제 주도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니까 등락이 엇갈리고 지금 제이준 코스메틱은 상한가에 진입을 해 있는 반면에 다른 종목들은 지금 마이너스권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이 가벼운 중소형주들이 상승을 주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이제 색조 화장품들이 좀 많이 또 부각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얼마나 있는가가 이제 투자자들께서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중국의 봉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규제 완화가 또 진행이 되면서 본격적인 중국 쪽의 매출이 나오면서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상승 탄력은 추격 매수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로 나오면서 일봉상의 고점을 돌파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차익 실현 관점에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이준 코스메틱 오늘장 상한가로 직행해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5%로 종가 형성을 했었는데요. 이 종목 역시나 상승 여력이 크지 않은 만큼 리스크 관리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죠. 하창원 본부장님. 네, 대성에너지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산유곡물 쪽에 대한 이런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좀 이벤트가 되고 있던 뭐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은별 앵커가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러시아에 대한 이런 수출 금지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나라와 좀 협력을 해서 이런 천연가스를 조금 해결하려는 이런 움직임들도 기사화가 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쟁 자체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그랬을 때 계속적으로 러시아 쪽에서 에너지 무기화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 급등하기 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좀 눌림 현상이 나오다가 이제 순환매 관점으로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도시가스 요금이 상승하는 부분들도 아무래도 조금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 관련된 종목군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오랜 기간 이런 원자재 가격 등의 상승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석유가 긍정적인 실적을 낸 것처럼 비슷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런 실적의 상승이 주가의 상승분을 메울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관점들이 많기는 하지만 대변수가 좀 많은 상황이고 오늘장 같은 경우 뭐 삼성전자가 대형주 시장을 조금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이제 FOMC 회의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또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 부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좀 수급 쏠림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런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때 이렇게 뭐 천연가스라든지 이벤트가 있는 쪽으로 수급의 매기가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